결혼과 출생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대구시가 당신을 지원해드려요. 대구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 신랑 신부 100상에게 결혼식 비용 100만 원을 거기다가 신혼부부의 주거까지 지원하고 있죠. 주택도시기금,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은 더 커져요. 특히 22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대구로 귀환하는 신혼부부에게도 대출 이자를 지원해드려요. 어때요? 대구 시민이라면 꼭 지원받으세요. 대구에는 난임 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. 난임 부부에게는 연령 제한 없이 양 한방 치료를 지원하죠.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해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 어때요? 경제적 부담도 줄고 다시 희망이 생긴 것 같죠? 아이의 탄생은 정말 큰 기쁨이죠. 큰 기쁨을 더해줄 작은 선물을 대구가 준비했어요. 대구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는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출산 축하금을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는 24개월간 영아수당을 지원하죠.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, 부모에게 대구 아이조합 카드를 지원은 대구시에 맡기고 아이는 예쁘게 키우세요. 결혼 축하해! 출생 축하해! 결혼과 출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가 당신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게요. 토닥토닥 대구광역시